안녕하세요. 하준이 엄마입니다. 저희 하준이는 현재 자두증으로 두상교정 헬멧을 4개월째 하고 있는데요. 아기 두상이 삐뚤거나 교정 헬멧 착용을 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막 태어났을 때 하준이 두상은 정말 예뻤어요. 그런데 자꾸 한쪽 방향으로만 자니까 그쪽 머리가 납작해져서 눕기가 편한지 더 그쪽으로만 자더라고요. 결국 이렇게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버렸어요. 4개월 전에는 자세 교정만으로도 두상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짱구베개도 사용해보고 수건도 써보고 유명하다는 악어베개도 저희가 사용을 해봤는데 통잡만 방해할 뿐 효과가 없었어요. 결국 4개월이 돼서 동네 소아과에서 자두증 소견을 받고 대구에 있는 K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. 보통 두상 교정 헬멧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보통 2-300만원 정도 하는 사악한 가격인데요. 근데 K대학병원 측 교수님이 두상교정 헬멧 특허를 내셔서 저렴하게 교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. 그래서 얼마에 했냐고요? 저희는 병원비, 헬멧 비용까지 토탈하여 총 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 대박이죠? 아준이 자두증 때문에 경북대 병원 왔어요. 누가 아빠 또 시작이 나. 아 진짜. 야, 또 씹으려 말아 어디. 이쪽으로 나가요. 병원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촬영을 하지 못해서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. 우선 성형외과 가서 두상 엑스레이부터 찍었어요. 그 다음엔 하준이 머리 사진 촬영을 하고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. 헬멧은 4개월 동안 하루 23시간 이상 써야 하고 헬멧을 쓰면 앞으로 더 악화되지 않는 거지 머리가 둥글둥글해지는 게 아니라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. 위에 하준이 두상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심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헬멧을 맞추러 갔습니다.